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는 말이죠, 2022년도 여러분들 이제 경찰학개론이 이제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향후 경찰학개론에서 행정법 파트는 기존 강의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동안 이제 수험생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틀게 한 것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쉽게 가려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는 이제 오늘 첫 시간이 한 두세 시간 동안은 경찰학 동형 모의고사를 이제 풀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시험 대비해서 경찰행지법에 대해서 깊숙이 언급하고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학 동형모의고사는 일단 2021년도 하반기 일반 채용의 대상으로 해서 한번 홍보 차원에서요.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수험생들이 열심히 했으면 다풀수 있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요. 개정된 것 중에서 또한 약간 더 시험에 점수를 남보다 한두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간단히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험 난이도는 합니다. 합급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체이든 간부수행 시험이든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80% 이상 된다.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놨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4세기 말 독일 나오면 있잖아요. 중세에 나오면 중세는 어디가 먼저냐?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래서 독일은 15세기 말, 그 다음에 16세기 초, 특히 1630년 제국경찰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일단 틀렸죠? 바로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독일에 이렇게 돼서 가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10세기에 19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좋죠? 이때 와서는 뭐라 했습니까? 교회 행정, 교회 영주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세속 세계하고 어떤 그쪽 종교 쪽하고 정경 분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게 나오면 안 되죠. 이것이 분화되는 것은 경찰 국가 시대 아니겠습니까? 17세기, 18세기 무렵인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사실상 1794년 프로이센 일반난특법에 와서 경찰은 주임무가 뭐냐? 바로 소극목적이죠. 이 말은 공식이 뭡니까? 사회적 우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주입니다. 이게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장래 위험방지죠. 위험방지라는 것은 예방방지죠. 예방방지. 또 위험을 누군가 야기시키면 그때 개입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임무다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 적군목적을 남발하니까 판례, 끌어올집행 판결로 우리는 소극목적에 국한시켜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931년 독일 바로 프로이센 경찰제법이죠. 그래서 프로이센 경찰제법에서 바로 경찰은 소극목적에 국한하는데 똑같은데 다만 그 재량은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부의 평화 안녕 질서 유지하고 또는 공중 및 그 개개인의 구성들이란 절박한 윤박지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 이 문귀를 묻는 것은 이게 1794년 프로이센 일반화두법 제10조 제2항 제17호 규정인데요. 그래서 틀렸죠? 다음은 프랑스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1795년 프랑스 제화형벌법정 또 뭐라 해요? 이게 옛날에도 있고 최근에 이게 또 이슈가 되더라고. 경제 처벌 법정을 했죠. 그래서 2021년도 일반 체계도 여기에 나온 적이 있고요. 간부생은 주로 이렇게도 많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목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6조에서 그다음 18조는 행제 요체가 사법 요체를 최초로 구분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 좋습니다. 여기도 소목적에 국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경찰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언제냐, 정책되는 것은 비경찰화된 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2차 세계 이후죠. 대립밖의 공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세계 이전까지는 가령 바로 협의 행정유찰인 뭐가 있습니까? 위생경찰, 보건경찰 그리고 또 경찰의 임무다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또 바로 자신처럼 공구의 질서, 공구의 안녕과 질서이지 둘 다 나와도 좋고 하나만 나와도 위험방지 좋고요. 질 자제한 안전 좋아요. 뭐 자유 들어가도 좋고요. 위생 좋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이게 비경찰화가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경찰은 2차 세계 이후에 와서 위생경찰이 본래 행정과치 이관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2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좀 톤이 낮아졌어요. 제가 더위에 지쳤나 봐요. 특히 경찰행정법 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정보에 의하면 아주 깊숙이 다릅니다. 일반 행정 9급 이상 행정법 그 이상 정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근데 전반적이 아니에요. 범주가 커리큘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 포인트만 나올 것입니다. 바로 처분의 개념이 뭐냐, 특히 의사필요로 하는 행정처분, 행정이죠. 법령이 그걸 아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명령적 행정이가 뭐고 형사적 행정이 뭐냐는 것, 그걸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재량이냐 지속행위냐 이런 여부를 따지고 그 이후에 그럼 처분성이 있으면 바로 소위 원고 적격이 되느냐, 그래서 쟁송, 그래서 구제수단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손해전보가 있습니다. 손실보상. 그건 어려운 건 없는데, 그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 깨우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작업하는 하고 선생님도 아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해놨습니다만 끝마무리. 자, 주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이건 이제 시험 문제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가장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그동안.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다. 왜냐면 이것은 바로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걸 깨우쳐야 돼요. 자, 볼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 개념이죠. 학문상 개념. 강학상, 이론상 같은 개념이야. 강학상. 그래서 강학상 이론 개념이지 실무상 개념이 아닙니다. 거꾸로 했어요. 잘 나가다 틀렸네요. 그래서 바로 실질적 의미는 이론상, 학문상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독일 행정법 유래에서 맞아요. 근데 일부 책에 보면 실무상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처럼 이러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냐면 실질적 의미처럼
바로 학문상 이론상 개념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경체라는 다른 일반 행정기관도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경찰을 활동할 수 있다? 자, 형식적인 경찰은 바로 할 수가 없죠. 이게 중요한 게 뭐야? 형식적인 경찰은 말이죠. 그 형식, 포멀 이 얘기죠.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고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실질적이면 실질상 이론상 그 내용을 공식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형식 절차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볼까 쉽게 해서 여러 헌법 배우잖아요. 제96조에 보면 모든 행정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 유보, 법률로 유보시켰어요. 그게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법정주의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법으로 정한다니까 조직은 법으로 만들어라. 법에서 미리 실제 정해놓으라 이게야. 실제 정해놓으라 법으로 정한다 이게야. 조직은 형식검찰은. 그래서 가령 경찰이든 소방이든 또는 바로 법무부든 국방부든 검찰청이든 다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헌법의 그 최고 규범을 이어받아 입법부는 헌법의 최고 규범을 바로 준수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입법 형성권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 배우듯이. 그래서 법에 헌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바로 조직법상 개념이다. 실적법상 개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 중에 있잖아. 치안 유지야. 우리가 치안 유지. 그래서 정부주의법은 정부주의법. 제34조 5항이 있습니다. 제5항에 딱 못 박아놨죠. 치안과 관련해요.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옛날처럼 대립법 기식으로 바로 보조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속에 둔다 하지만 실제 외청화 떨어나왔기 때문에 어느도 관청 주 있는 겁니다. 잘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96조 보면 또 행정권한법정지예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눈치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시험 보는 거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겠지만 정확히 볼까요? 자, 권한이 뭔가 권리 주체예요. 자, 권리 능력은 뭘까요? 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걸 말합니다.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체. 그럼 주체 사상 이렇게 말고 주체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 자, 우리 법학에서 사람은 크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인과 법인이 있죠, 법인. 법인도 법, 바로 동등 인격체예요. 법상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하면 이제 이것도 행정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같은 데 대표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경찰이니까 국가가 주체고 따라서 공무원들은 권한은 권한 행사하는 거지 권리 행사란 말은 안 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권한이 볼까요? 권한이 직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직무
임무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또는 사무관할, 조직규범, 이걸 조직규범이라 해. 그래서 조직규범 나오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아, 조직은 법을 만들고 규범도 조직이 하는 일도 법으로 만드는구나. 헌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대한민국 경찰 조직만 말하지 일반 행정기관은 걔들도 법으로 태어날 때 일반 행정 조직도 법으로 따로 정해놨어요. 정부지법이 어딘가 있습니다. 아, 딱. 산림청 정부지법 몇 조. 그 다음에 일반 행정부, 또 행정안전부 정부지법 몇 조. 따로따로 딱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따로. 외교통상부 따로 딱.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태어날 때 대한민국 짭새를 말하는 거야. 예측으로 죄송합니다. 짭새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은 절대 형식에 들어올 수 없어. 왜? 헌법 정신을 이어봐야 되잖아. 모든 조직은 법으로 정한다니까. 그러니까 행정조직법정지 딱 하면 형식적인처럼 대한민국 경찰 조직만 말한다는 것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일반 행정기관은 절대 형식이 될 수 없죠. 다만 일반 행정기관이 경찰자가 붙일 때 이론상 학문상 경찰이 될 때는 뭐가 있냐? 실질적 명예훼손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협의 행정처라래. 가령 산림경찰, 산림허가원, 산림청, 단서. 그 다음에 건축경찰, 영업경찰. 좋습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 깊숙이 다룰 겁니다. 나서 2번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실질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론상, 학문상 내용을 따진 거예요. 강학상. 형식적 의미의 경찰보다 넓은 의미로. 이것도 볼까요? 그럼 그림만 보겠습니다. 형식점에서는 일단 법으로 탄생됐죠. 대한민국 경찰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헌법 여기서 봤듯이 형식점에서는 정부지법 34조에서 딱 치안에 관한 사무를 바로 담당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이게 형식점찰이야, 이게. 일반 행정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다만 실질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실질점에서는 이론상, 학문상 걔들이 경찰 단속권이 있냐, 위험방지 차원에서. 그러면 이론상 조직은 태어날 때 걔는 경찰에 의죠. 산림청은 정부지법의 산림청에 대해서 엉편했을 겁니다. 걔들은 산림행정을 위해서 탄생한 거지 경찰이 아닙니다. 근데 걔들이 단속권이 있더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이럴 때 단속권이 있더라. 아, 이 경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질서 유치원에서. 그래서 이론상 경찰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이에요. 형식이 실질보다 넓거나 또는 실질이 형식을 다 포함하는 X예요.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여기 잘 나왔네요. 형식조절은 실적부상. 실적부 왜? 헌법제 96조에 뭐라서 행정조직은 모든 경찰조직도 법으로 또한 산림청도 법으로 국방부도 법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처럼 대한민국 경찰 중만 하면 대한민국 경찰. 이 조직이 중만 말해 법으로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실질법상 조직법상 실질 정했단 말이야. 법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일 때 보통 우리를 말하는 거죠. 보통 개척이라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론상 학문상 볼까? 산림경찰은 보통 경찰 아니죠. 걔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단속권에 따라서 특별 경찰기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는 형식만 갖추면 되니까 내용을 안 묻습니다. 거기서 분배되는 게 뭡니까? 분배가 임무, 직무, 권한이죠. 권한. 권한이 뭐야? 임무, 직무. 그렇죠. 행정권한 법정주의예요. 행정권한 법정주의. 따라서 우리 임무 직무가 크게 나누면 서비스 위험방지 수사입니다.
그래서 국자법 제3조에서 정한 거, 경찰법 제2조에서 정한 거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 위해 행위자는 경찰 등을 만한다? 5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어떤 분이 하다 보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건 저거 하지만 연구를 해야죠. 실질적 무사는 뭐 형식적 무사는 실무상 개념이다 이런 쓰는데 큰일 날 소리야. 법상 개념이야. 실무상 개념이라면 살인교차는 뭐 실무상 경찰 역할을 못하는 살인교찰 단속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야. 근데 애들은 그걸 가지고 막 좋다고 그러죠. 그게 암기 비법을 해서 뭐 대한민국에서 뭐 최고 자기 일탈하는데 그런 소년들을 보면 향후 아마 경찰 행지법 파트가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절대 그분들은 그걸 다 가지 못할 겁니다. 일반 시중에 웬만한 행지법 선생들보다 강의력이 행지법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이 1타 2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박준철 제가 그때 1타 되지 않을까. 얼마 안 됐어요. 좀 기다리세요. 옛날에 제가 1타를 십몇 년 동안 했을 때 필수 과목일 때 그렇게 될 겁니다. 믿어보세요. 자, 이것은 이제 시사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국가인체가 자치조차 이렇게 업무를 나눴잖아요. 근데 원래는 영민은 풀뿌리 민주주의. 이게 주민자치체, 자치행정.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임에 부합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 국민이 있다잖아. 이런 헌법을 배우듯이 바로 나라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럼 주권자들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좀 이상적이다 볼 수 있어요. 민주에 부합된다.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또한 봉사하고 국민과 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현실을 도입했지만 다만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는 중간적 성격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국자법에 있는 사조에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렇게 업무가 나눠 있는데요. 일부 임무는 대전제 똑같지만 사무에 대해서 약간 분장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럼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사람은 자치경찰 공무원입니까? 우리는 국가 공무원입니까? 예, 우린 국가 공무원이에요. 왜냐면 제주도 여기 특별자치도 설치법에 의해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쓴 게 거기에 진정한 자치경찰이에요. 거기 보면 2020년 하반기도 법으로 딱 규정해놨습니다만은 제주도 자치경찰 지역법하고 우리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지역법하고 달라요. 그게 진정한 거야. 그래서 다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대로 가야 돼요. 영미시급 장단점을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그래서 마음이 아파. 국가찰 자치도 나눌 때 혹시나 지금 우리 자치사무하는 경찰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이건 이래대로 가는 거야. 영미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진정한 자치경찰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시도 경찰청장 그 시도 사람들이 국민들이 뽑아야죠. 선출해야죠. 서장도 그 지역 주민이 뽑아야죠. 그러나 우린 임명합니다. 알았습니까? 꼭 알아셔야 돼. 자, 국가경찰은 일단 보자. 우리가 이제 약간은 저거 하지만 지휘 측에서 한번 볼까? 원래 경찰청장이 국가사무를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자법에서는 전국 경찰을 지휘할 수 있잖아요. 다만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할 때는 바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수사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바로 업무를 주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자. 우리는 경찰청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각종 시도 경찰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경찰서도 있고요. 또한 각 바로 지기도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뭐라 했습니까? 시도 경찰청은 어떻게 설치한다 했습니까? 옛날에 지방 경찰청 설치 어떻게 해서 시 도의사 소속 설치한다는데 이제는 X예요. 시 도의사로 소속한다고 설치했다면 진정은 그게 자치경찰인데 지금은 뭐라 했습니까? 자치사무를 지역 경찰 아니 경찰의 업무를 지역에 분장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 소속으로 시도에 경찰청을 둔다 했습니다. 시도의사가 아니라 각 시도에 경찰청을 둔다 했습니다. 여기 함정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왜? 시도의사 소속하게 두면 시도의사는 선출직이거나 정무직 공무이잖아요. 그럼 정치의 영역을 받으면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간 쪽으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미식으로 한다면 특히 미국은 자치경찰이 약 도시경찰이 9,000개가 넘습니다. 9,000개. 지금 선생님이 이제 2022년도 경찰학 책 작업하다 보니까 이것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온 겁니다. 비경찰이라는데 외국 교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쭉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약간 일부 이제 바뀐 제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옛날식으로 옛날 있던 비경찰을 그대로 집으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9,000개 되는데 도시경찰이. 근데 약 과반수상 4,600개 정도 있잖아요. 경찰 공무원 수가 10명 미만이야. 10명 이하야, 이하. 너무나 웃긴 거야. 10명 이하야. 그럼 어떻게 치안 유지할까요? 영미는 섹스 민족주의는 주민자치조치력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보안관제도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뭘로 변형이 됐습니까? 경비업으로 바뀌었어요. 민간 용역경보 우리나라도 있듯이 경비업자들이 많아.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그 사람도 고용해서 치안주의합니다. 그럼 대학교도 어때? 영미는 경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이 걔네 전통입니다. 좋습니다. 고용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월급을 주고 이렇게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시나? 그럼 진정한 걔네들은 어떤데 보면 경찰 대접받지만 경찰 공무원 임무를 하지만 경찰 공무원이 알 수도 있겠지,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미국에도 자치경찰이 큰 데는 뉴욕은 3만 명이 넘어요. 이건 처음에,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각각 지역의 지방 재정의 예산 자립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15만 경찰이 하고 만약에 10명 경찰하고 그 10명 경찰은 어때? 직권화가 됩니까? 약간 그래도 분권화 됐어. 계층은 어때? 우리 같은 데 왜? 경찰청장, 차장, 국장, 부장, 과장, 계장, 뭐 팀장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나누고 뭐 10명에서 뭘 나눠? 그래서 이건 분권형이라 해요. 여긴 직권형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볼까?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또한 각각 다른 식구니까 협력이 잘 안 돼요. 왜? 예산 돈 문제도 되고 뭐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식구니까 일사불리가 지휘체계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큰 사건이 터졌거나 준 전시사태가 벌어졌거나 또는 그 지역 자치경찰에서 가지고 지시조치를 못할 때 전국경찰을 동원해서 협심할 우려한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현행 국자법에서도 경찰청에 이를 때는 주의권 행사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만 통제장치로서 국강조정에 의해서 통제장치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볼까? 국가채는 장점 보면 이 장점이 바로 자치경찰의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국가재의 단점은 자치경찰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이해되셨죠? 그럼 볼까? 국가경찰은 어때요? 경찰력이 강력하다 이죠. 경찰력이 강력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력이 뛰어난다. 기동력. 한식구다 보니까 국가적 전체 차원에서 어떤 업무가 준 뭐 전시상태 이런 정도로 만약에 벌어졌다. 그럼 지휘체계상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작동을 우리는 현행법에 만들어놨습니다만은 옛날식으로 보면 더 이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상대적으로 민성입니까? 능성으로 가게 됩니까? 그렇죠. 능성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능성의 상대의 개념이 뭐냐? 민성이죠. 우심에 지금까지 다섯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성과 상대의 개념은 능성이에요. 그럼 민주국가라면 경찰을 계층을 둘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해야 돼. 원래 가장 수평적인 게 민족이죠. 근데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목표 달성 하려면 어때요? 지휘체가 있어야 돼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더라도 조직이 추구하는 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휘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신분사회가 아니고 법상, 계약상 그렇게 위치가 있는 것뿐입니다. 업무상.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양자의 조화가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능성이 뛰어나면 민성이 떨어지고 민성이 강화되면 능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반비례 관계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력이 뛰어나는 것은 바로 능성과 관계되니까 민주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죠. 이 말은 뭐야? 인권이 강화됩니까? 침해 소리가 있습니까? 침해 소리가 있죠. 이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까? 국가인처럼 영미식으로 하면 어때요? 3만 명이 있는 데가 있고 뭐 몇천 명이 있는 데가 있고 또 10명 이하가 있는 데가 있고 치안서비스가 실제 돈치를 안 해요. 예산 문제가 지방재정 가지고 들쑥날쑥입니다. 국가인처럼 일률적으로 뽑아가지고 1급서, 2급서, 3급서 기준해가지고 국가에서 안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명권을 배우잖아요. 시도 자치경찰 할 때 임명할 때 바로 시도사에게도 임명권을 유임해 줬잖아요. 다만 임명권을 유임해 주는데 제외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선발하는 게 뭐야? 채용, 신규 채용, 임명 그거하고 면직, 파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우리는 중간자지 입장이야. 국가에서 뽑아가지고 그게 국가공무원이거든요. 안 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외하고 또한 특히 뭘 또 제외했냐면 바로 지구대 팔소에 대해서는 바로 시도사의 그 임명권이 제한됩니다.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시도사의 임명권을 유임 준 거잖아요. 임명권에 대해서 사실상 뭐라고 되어 있냐. 시도 자치경찰에 유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임은 이전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유임입니까? 일부만, 일부죠. 그래서 뭐만? 경감과 경위의 승진 임용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 밖에를 유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배울 거예요, 오늘. 좋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치안 서비스가, 여긴 치안 서비스가 어떻게 해? 동일하죠?
그러나 치안수비 독일하지만 단점은 뭐야? 지역 특성이 잘 반영됩니까? 인류적입니까? 인류적이죠. 원래 지역 특성상 농촌과 도시하고 합쳐 있는 데 있잖아요. 거리가. 거기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범죄학이 필수입니다만은 간부생은 일방에서는 이제 경영 필수겠지만 범죄가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농어촌에서 발생합니까? 도시죠. 그래서 1급서, 2급서, 3급서 이렇게 회계적으로 기준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맞게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회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 있죠. 그래서 그 지역 특성 이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반영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반영이 좀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치안수비 독일하고 강력하다 보니까 또 뭐야? 단점이 관료들의 우울주의 현상이 나타나. 공무원 우울주의 나타나면 돼야 안 돼. 헌법 정신에 충돌되죠. 여러분 헌법은 필수가 없으니까 알아야 되겠다. 헌법 7조에 뭐라 했습니까? 1항에 모든 공무원들은 주권자의 국민에게 봉사와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관료주의 현상이 나타나는 우려가 있어. 관료주의 현상이 나타난다. 공무원 우울주의. 좋아요. 또 한번 볼까? 자, 국가원체는 조정이 잘 됩니다. 조정이란 말은 뭐야? 조정이란 말은 뭡니까? 협동이 잘 되는 거죠. 국가원체라 되니까 한 식구다 보니까. 협동, 협력, 이게 잘 됩니다. 자체에서는 잘 안 되죠. 서로 이해다툼이 있죠. 돈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체는 한 식구다 보니까 통계 자료가 정확합니다. 통계 자료 정확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국가체는 신지식 신기술 도입이 어때? 용이합니까? 용이합니까? 용이하지 않습니까? 용이하지 않죠. 왜냐면 신은 뭐야? 개혁입니다. 개혁. 새로운 신입니다. 새로운 신. 새로운 신은 전통을 계속 답습하는 겁니까? 전통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고치는 겁니까? 새롭게. 이게 개혁이죠. 개혁이 어려워요. 용이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어떤 여러분들 보듯이 기존 관행들이 있으면 이해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개혁할 때 어때? 사람마다 똑같이 받아들입니까? 지위체계상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치교체 사무해서 시도의사하고 시도자치교체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시도경찰청하고 지금 알력이 엄청 많아요. 지금 신기록이. 이런 계획도 사람이 많으면 이해다툼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10명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도시에서 뭐 어떤 마을에서 뭔가 뭐 뭔가 의사를 타진하고 어떤 주제가 새로운 걸 이제 해갖고 혁신하겠다 했을 때 10명이 합의가 잘 됩니까? 10만 명, 20만 명이 잘 됩니까? 10명이 잘 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바로 신기술, 신지식이 용이지 못해요. 다만 자치체는 거꾸로 가볼까? 이걸 뒤집으면 이게 자치체의 장점이에요. 자치체는 인권 침해 소지가 적다. 즉 민주성과 관련된다. 주민의 지지받기 좋다. 그 다음에 치안 서비스가 동치 못하지만 지역 특성이 반영이 잘 된다. 그 다음에 자치에서는 조정 협동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관료주의 현상이 나타날 염려가 없다. 그래서 통계 자료가 자치에서는 부정확하죠. 그 다음에 자치에서는 신지식 신기술 도입이 용이합니다. 거꾸로 가면 돼요. 다만 자치체는 또 뭐하겠어?
님변제가 나타날 수 있어. 지역 이익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부를 할 때 영원히 끝내면 이렇게 혼자 필기를 노트로 꺼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될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럼 볼까요? 1번, 가번. 자치의철 제도는 지방에 적합한. 맞죠, 여기까지? 경찰 행정이 가능하다. 오가 되겠죠. 왜? 원래 풀뿌리미준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들의 예산 가지고 월급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찰은 책임자를 누가 뽑습니까? 지역주민을 뽑죠. 영미식으로 가야 돼. 영미식으로 이해해야 돼, 이것은. 우리 국가철 지금 이거하고 이해하면 안 돼.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의철제는 타행정 부분과 협조가 조정이 원활하다. X죠. 다른 행정 부분 자치의철 제도는 바로 타행정 부분과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한 것은 다른 행정 부분이라는 것은 약간 말을 이렇게 써놓지만 같은 경찰 중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은. 알겠습니까? 국권철이 잘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자치경찰제는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조직 운영의 계획이 용이하다. 아주 좋은 말이죠. 내가 뭐랬습니까? 인구도 별로 없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어때요? 균등한 서비스, 치안 서비스. X죠. 여러분 중요한 건 2021년도 3월달 일반 책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서비스. 또한 2020년도 간부선 시험에 나왔지만 치안 서비스 할 때는 뭐가 있을까요? 비권력직장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권력적 장인도 있습니다. 어때요? 범죄 범인 검거할 때는 권력적이야? 비권력적이야? 단속은 권력적이야? 비권력적이야? 권력적이죠. 그렇지? 그 다음 순수한 민원안내, 질의안내, 교통지도 또는 방범수찰, 경찰 방문, 방범지도 같은 거 교통지도, 서비스죠. 그래서 치안 서비스 나왔다 해서 그냥 이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걸 간부생 시험에 나왔어. 2020년도 간부생 60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틀린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3월 6일 날 일반 체계도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좋아. 균등한 치안 서비스라는 것은 자치체가 아니라 국가의 체리죠. 1급서, 2급서, 3급서 기준하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안배해주기 때문에 균등한 치안 서비스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영미에는 미국 같은 데 내가 있지만 9,000개 도시경찰 중에 약 과반수 이상은 경찰원 수가 똑같아? 다르다? 다르다. 10명이야. 많은 데는 3만 명이 넘는 데도 있어. 예산이 많으면. LA 시카고도 거의 2, 3만 명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은 전국적인 통계절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한 식구가 아니다 보니까 어때? 숨기고 싶은 게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국가철은 통계절 정확하지만 자치경찰은 통계절은 정확치 않습니다. 틀렸죠? 자치경찰은 민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나죠. 인권 침해 수위가 적죠. 그래서 뭐가 되겠죠? 그럼 옳지 않은 거 볼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래서 하나, 둘, 셋인데 그게 아니네. 뭐야? 나, 라, 마. 4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건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는 가장 적습니다. 근데 시험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자, 볼까? 시험문에 미꾸준 시흥 경세류하면 공짜 커피 한 자도 부패에 해당한다. X죠? 부패에 해당된다 했습니까? 가설적으로 설명했습니까?
가설, 자궁의를 받다 보면 미끄는 경사 털어내듯이 부패에 관해서 이 따라했지 자궁의가 꼭 부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궁의가 부패에 해당된다고 해서 누가 있습니까? 부패. 기억나나? 간부생 기출 문제제 2016년도. 델라트르죠? 델라트르는 부패에 해당되니까 자궁의 주지 마라. 안 된다. 이게.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우리 경찰이 뭐 무지한 사람이냐? 우리도 상당히 배웠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자궁의부에서 꼭 미끄는 경사투시 부패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펠드버그 아닙니까? 펠드버그. 펠드버그. 오케이. 됐고요. 다만 이거 방향은 보겠습니다. 그럼 작은 의 누가 준 겁니까? 시민이 줬죠? 이게 잘못하면 미끄러운 경사 타듯이 부패에 빠질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볼까? 그 다음에 선배교체의 부패형태로부터 신임교체의 차츰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것은 신임경찰이 그 조직 속에 또는 거기에 이제 사회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되는 이론은 썸사가 아니라 구조 원인가설 이론이죠. 이 말은 구조적으로 경찰 조직 구조가 아주 부패에 빠졌어요. 부패. 그 조직 구조가 조직은 개인이야 집단이야? 집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경찰 조직 집단의 문제. 그래서 학자들은 니드오퍼라든가 바커라든가 로복이 강조했습니다. 그다 보니까 신임경찰이 아무리 깨끗한 경찰이 신임경찰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에 부패해서 물든다 이게 얘도. 그래서 옛날에 투값스 영화에 나온 거 봤습니까? 박중민하고 안성근? 안성기. 그래요? 근데 이게 거꾸로 볼까? 썩은 사과가수는 이거의 반대 개념이죠. 이건 학자가 뭐 없습니다만은 바로 신임경찰이 그렇죠 문제점 있는 사람 개인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 있는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거야. 그냥 조직이 아주 튼튼한 사과만 있는데 이 신규실이 썩은 게 들어와갖고 이게 썩힌다 얘기야. 이렇게 자꾸 썩힌다. 이게 썩은 사설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 때문에 틀렸죠. 그렇지? 그 다음에 경찰관이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해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해 공표하는 것을 바로 뭐라 했습니까? 휘슬을 분다. 휘슬 블로잉. 내부 고발 이론입니다. 한번 따라와. 내부 고발 이론. 왜냐면 습관을 잘 들여야 돼. 먼저 정당한 요건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까? 외부에다 공표해야 됩니까? 먼저 내부에다 해야죠. 그래서 정당한 요건이 세 가지 있는데 봐. 일단 내부적으로 문제 있으면 동료라든가 상사의 부패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이걸 개선해야겠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걔네 공명심 내가 승진해서 걔를 찍어내려야겠다 해서 고발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고하는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부 채널을 통해서 공표 이렇게 이 사람 문제 있다고 이렇게 그걸 신고했는데 묵삽을 시켰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언론 매체라든가 외부에다가 이제 공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존 클라이니가 강조했습니다. 클라이니가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걸 뭐라 해요? 일명 딥스로트 이래. 딥이 뭐야? 깊숙한 목구멍의 소리야. 진정한 양심의 목소리에 있어 나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 해주는 이건 아니죠. 이건 도덕적 해이죠. 도덕적 해이. 영어 단어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눈 감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침묵의 규범이 있죠. 반대되는 거죠. 침묵은 알면서도 모른 척. 근데 도덕적 해이는 뭡니까? 부패에 대해서 자기가 심각성을 몰라. 자기도 맨날 똑같이 해. 그 도덕적 해이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미끄러진 경세로 인해 대해 펠드버그는 뭐랬습니까? 작은 오유를 받더라도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의 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비판하였다. 오가 되겠죠. 맞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세 개 되겠죠. 답 3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요건 10분간 쉰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